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주그 프린트 갖고 오셨죠, 그죠? 저번 주다 나가진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49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90페이지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프린트 다 풀어드리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새로. 그래서 이제 간평을 가는데. 일단은 저번 주에 넘겨보시면은 496페이지로 가시면, 496으로 가시면은, 책에 가시면은, 496은 저번에 나갔었죠. 496 한번 보세요. 안 나갔었나요? 496은 안 나갔었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496. 그럼 496으로 가셔서 그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496 가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거의 99% 나온다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오고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고, 감정평가를 아마 다음 주하고 4주째 가서 한 시간 있다 끝나게 되겠고, 원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오전밤 교수님이 오후에 그 계산 문제 특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체적인 좀 계산 문제를 보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그죠? 마지막 주에.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고요. 자, 496페이지 피셨죠? 들어갈게요.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3개짜리. 자, 그래서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있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두 가지가 거의 뭐99% 시험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남역 사거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평가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럼 평가사는 개별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 분석부터 해야 돼요? 지역 분석부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 지역을 분석합니다. 대상 지역. 그래서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지역 분석. 그래서 여기는 뭐 100m 안에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되거나 하는 평균적인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 자, 이용을 사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판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 분석이 끝나면은 그냥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죠, 그죠? 개별 분석은. 그래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는 대상 부동산 자체의 이제 가장 그 좋은 용도, 최유효 이용을 분석하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은 어떤 가격 수준을 보고요. 거기에 이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보고 시세를 보고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이죠. 구체적 가격. 그래서 암기 기법이 지역 분석이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따라보세요. 선지표. 자,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 후행입니다. 따라보세요. 후계최.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암기를 하시고. 자, 토지의 특성은 지역 분석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하고 토지 옆에 있다는 인접성 관련이 되고요. 단위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이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본다면 개별 분석은 그 안에 나무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가 전체적이면 얘가 부분적이고요. 작년에 나왔던 거는 얘가 광역적이면 얘는 국지적으로 봐요. 그다음에 얘가 거시적이면 얘는 조금 미시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됩니다. 적합. 자, 이거는 이제 균형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적합이라는 자체는 그 주택이 자체가 내부적인 게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주택과 외부 환경.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 안 맞죠. 그래서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지역 분석과도 관련이 되죠. 그다음에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강가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강가. 그래서 이건 경제적 강가와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요. 균형은 내부적인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적합과 균형이 나오면 거의 정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지하 주차장이. 자, 이거는 기능적 강가죠. 무슨적 강가다? 기능적 강가. 그래서 내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균형은 개별 분석과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매로 편법을 간다면 지역 분석의 지읒부터. 자, 균형의 지읒부터요. 적합의 지읒이부터요. 경제적 강가의 지읒부터. 그죠? 이렇게 잡고 개별 분석은 기역부터니까 예, 균형 기능적 강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왜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여기 박스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 문제 정도 맞힐 수 있는 공부가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 개별 분석이 후행하죠.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개별 특성을 분석해요. 지역 분석은 무슨적 사용을 판정합니까? 표준적. 개별 분석은요. 최유형. 그 다음에 지역은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이죠. 지역이 전체적 거시적이면 개별이 부분적 미시적이고요. 지역 분석은 무슨 원칙과 관련된다고 했어요, 전번에.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 주 프린트, 자, 저번 주 프린트 15번, 15, 16, 15, 16, 19번, 15, 16, 19번을 한번 물어보세요. 15, 16, 19. 자, 15번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죠.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6번은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이 지역 분석을 한번 보세요.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요. 대상 지역을 분석해요. 지역의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도 어떻게 돼요? 작년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요?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앞에는 개별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이고, 뒤에는 무슨 분석이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더라도 됐다 잘 나와요. 얘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90페이지로 가볼게요. 49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490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념과 목적이라는 단어 있죠?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개념은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채용 사용을 제약하는 편중적 사용, 장래 동향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요. 목적은 맨 밑에 가시면 5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채용의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은 무슨 유형에 대한 판정의 방향을 제시합니까? 채용에 대한 판정에 제시하죠.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제가 찍어드릴게요. 오른쪽에 거기 위에 인근 지역하고 그 다음 밑에 유사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예 전업반만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 두 개가 나와. 이 두 개를 바꿔요. 예전에는 15회 이전에는 반전평가가 10문제랑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막 15회 때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6에서 7문제를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개념만 물어봅니다. 찾았습니까? 물론 그 세부적인 거는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 가장 유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이 지역 분석은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최원방권에 대한 도미수권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우리 학원과 같은 건물을 저기 대전에서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범위가 있습니까? 그걸 지역 분석이 그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이고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려는 지역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속해 있고요. 만약 여기가 강남역이라고 봐봐요. 강남역이 이제 상업 지역이죠. 그럼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근데 사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가요.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사례로. 그래서 자 여기는 대상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아요. 역삼역이라는 곳이 상업지역이 같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까놓고 얘기한다면 인근지역과 지역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의 개념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인근지역은 그냥요 대상이 속해 있어요. 유사지역은요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뭘 냈냐면 거기 의해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다 속한 지역이다.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라는 건 이해 가셨죠. 근데 얘네들이 뭘 냈냐면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개별 요인이라고 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것이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자. 이 대상 부동산과 사례는 그냥입니까? 개별적으로는 다릅니까? 지역적으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요인을 공유하는 것이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 요인에다가 박스. 그럼 나중에 개별 요인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학원 시스템이 이제 3월달까지가 이제 기본서고 그 4월달 한 달 동안에 기출문제집을 볼 거거든요. 거기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개별 요인이다, 지역 요인이다. 지역 요인이지 개별 요인 비교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밑에 부분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찍어 줄게요. 일단 특징을 가시면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까? 지역이고 니은번만 체크하세요. 자, 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직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미음번 가시면 인근 지역은 도시농촌 같은 종합형태의 지역사회보다 큰이에요? 좀 작은이에요? 작은 생활권에 있다. 그 다음 이제 15번도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자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죠. 채용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이응번이에요. 이응번에다가 별표.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인근 지역이요 굉장히 넓어요. 그럼 인근 지역이 넓으면 그냥입니까? 사례가 많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라고? 사례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신뢰성이 없습니까? 없죠. 근데 너무 좁잖아요. 그럼 사례가 많아요. 사례는 적어요. 근데 가격 수준은 비슷하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넓으면 그냥 사례는 많아요. 사례 수집은 용이하죠. 근데 가치 판정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의 경우는 사례자를 구하기는 어렵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유사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유사지역은 대당부동산에 속해 있습니까? 속하지 아니한 지역입니까? 요거 나와요. 요거. 그죠? 그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그다음 2번. 기억. 유사지역은 대당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까? 요건 간접 영향을 줍니까? 간접 영향을 주고. 넘겨 보세요. D급번의 별표. 자,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느냐 여부는 중요한다, 중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동의수권 내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옆에 인접되거나 원근, 가깝다, 멀다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접해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인접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동의수급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 수급은 이제 수용급이 동일한 지역에서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체관계가 성립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의 갑니다. 동의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다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역인데요. 이게 나오겠죠. 인근 지역, 유사지역을 포함 안 한다, 포함한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포인트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용도별 동의수권의 판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 취지인데 들어보세요. 이 용도에 따라서 그 판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주거지는요 톤근이 가능한 거리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통 우리가 서울에 이제 있으면은 서울에 강남에 직장이 있잖아요. 그럼 수도권이면은 한 시간 내면 다 들어오죠. 한 4시간 걸리면 돼, 안 돼. 그 통근이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거지는, 주거지의 동의수권은 통상 도심의 통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가능한 지역. 그래서 이, 다만 출생 지역 관계, 고급주택지 품위 명성 등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죠. 보통 여러분들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땅값이 비싸죠? 그럼 강남을 대체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걔네들 사는 곳은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다는 거죠. 좁아지기도 하고요. 상업지라는 건 배후지입니다. 상권이에요. 상업지는 배후지에 대한 상권으로 동일수권을 파악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고도상업지라는 게 있고, 보통상업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똥을 쳐보세요. 고도상업지역과 보통상업지역. 자, 고도상업지는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얘기하고 보통상업지는 우리 동네 앞에 슈퍼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이 동네만 커버하고 고도상업지인 남대문, 동대문 그냥입니까? 전국을 다 커버합니까? 그럼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이 고도가 배후지, 우리가 배후지를 배경으로 성립되고 보통상업지는 좁게 성립되어 있죠. 그러면 고도는 그냥이요, 좀 광역적이에요. 보통상업지는 보다 좁은 배후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업지는 그냥 제품의 생산과 판매 비용, 그죠? 생산 비용 갖고 따져서 뭐 여기가 1억 들어가면 여기도 1억 들어가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가시고요. 리을의 후보지 이행지 있나요? 아, 별표 3개 치십시오. 아,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나와요. 후보지 이행지 위주로 나왔었어요. 예전에. 자, 들어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자,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농지가, 자, 여기 농지에 대한 수급권은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농지라는 것도 동일수권을 파악하거든요. 그죠?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후보지잖아요. 후보지라면 전으로 하기 어렵고 후로 하기도 어려운데 감정평가사는 장래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 동의수권을 편입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럼 주변 타 용도지역도 상업지의 동의수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이행지는 어떻게 돼요? 이행지는 지역 상환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죠? 자, 이것도 후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직 느낌이 안 오시는데 들어보세요.
자, 후보지만 얘기를 해볼게. 이행지도 똑같으니까.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전이라고 어렵고 후라고 어렵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상업지로 간다면 평가사는 성숙도가 높고 빨리 바뀔 것 같으면 전이 아니라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지금 여기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냥입니까? 택지로 바뀌는 장래 이익이 있습니까? 그럼 평가사 입장에서는 택지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농지로 평가해요? 상업지로 평가해요? 상업지의 도미수권을 파악해버려요. 그런가요? 그러면 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후로 하는 게 원칙이다? 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숙도가 낮아서 10년째 안 바뀌어요. 짜증나죠? 그러면 후로 갑니까? 전으로 갑니까? 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으로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돌이가 고시생이야. 한 7, 80년대 판사와 검사가 될것 같아요. 됐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이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떻습니까? 쓰레빠 씻고 다니고 얼굴도 푸시푸시하고 막 그래요. 그죠? 추링 입고 다니고. 그러면 을순이가 따라 붙어서 얘한테 먹을 거 사주고 막 갖다 바쳐요. 그럼 그냥 얘 판사와 검사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농지로 보여요? 상업지로 보여요? 상업지로 보이죠. 맞습니까? 그런가요? 그막 투자를 하는 거야. 막 신발도 사주고 막다 바치는 거지. 근데 그냥 얘 예외가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을까? 이 쓰레빠가 막 승용차를 보이고 고급 승용차를 보이고 튜닝 고급 저택을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10년째 안 바뀌어. 그럼 승용차로 보여? 쓰레빠로 보여? 쓰레빠로 보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이해 못하면 저 삶으세요. 자, 후보지 이행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이 원칙이다, 후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는 그 토지가 전환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종별이라는 건그 후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지역이 농지가 택지로 바뀔 것 같아요. 그죠? 평가사 입장에서는 농지 가치가 있을까요? 택지 가치가 있을까요? 택지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화를 합시다. 그죠? 왜? 장래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냥 10년째 안 바뀌어. 그럼 승용차로 보이는 거야? 쓰레빠로 보이는 거야? 전으로 가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만 전환 이행이 완만하다는 거는 10년째 돼서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발표만 했고. 그래요? 그러면 성숙도가 낮다는 거는 우리가 바뀌는 과정 중이 너무 느려서 10년째 안 바뀌죠. 그러면 그냥이야 쓰레빠로 보여. 그럼 후로 가는 거야? 전으로 가는 거야? 전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잘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얘도 요즘 끊겼어요. 끊겨서 아까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만 계속 냈다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으로 제가 해드린 다음에 다시 또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 지역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죠. 세종시도 원래서부터는 신도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막 개발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도시가 되면서 다음에 성장기 올라가면서 막 집가가 상승하죠. 그런가요? 근데 이 세종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책이 또 바뀌어서 그죠? 성숙됐다가 나중에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쇠퇴될 수도 있습니까? 쇠퇴해서 개발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대전에서 그 강의를 지금 옛날에 지금 에듀윌 자리인데 거기가 중구인가 어딘가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권화가였대요. 근데 굉장히 거기는 막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입니까? 쇠퇴기로 갑니까? 쇠퇴기로 가서 개발이 안 되고 막그 지역이 막 땅값이 떨어지고 막 어떻습니까? 소득층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활발하면서 천일로 갔다가 완전히 악화기로 갔다가 나중에 또 그냥요 재개발을 해요. 그럼 다시 성장기로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문님 아시겠어요? 강남역도 예전에는 뭐 농가 밭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집가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쭉 가지면서 성장기에 도래된다는 거는 여기 막 재개발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재건축되고. 그럼 그냥입니까?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까? 신축이 거래가 되죠.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지역이.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상향여과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투자가 나타나고 또 투기가 또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까요? 이제 멈출까요? 멈춰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성숙기는 집가 상승률이 활발한 게 아니라 요 집가 수준이 제일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동이 적고 여기서부터 중고 부동산이 거래가 돼요. 여가 작용이 없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세태기에서 어때요? 이제 재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막 그 지역이 막 세태되죠. 그래서 그 시장성이 감퇴되고 사람도 없어요. 유동인구도.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막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태기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걸 이제 하향여가라고 배워줬잖아요. 그래서 하향여가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또 재개발에 대한 또 시작에선 여기 또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천이기에서는 이게 활발해요. 그죠? 그러면 하향여가하고 재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근데 성장기만큼 상승하진 않아요. 얘는 무슨 여가가 됐었죠? 얘는 무슨 여가죠? 그래서 성장기 같이 유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얘처럼 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상승이고 이전 단계를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개발 안 하자면 완전히 슬럼화돼서 악화기가 되어버려서 완전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100년 주기로 와요. 그럼 이따가 체크를 해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받게 되게 밑줄을 아무데나 치지 마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성성세천하겠죠. 아, 이렇게 알았어요.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니야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그 여기랑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집가 상승률이 활발한 거고 여기는 집가 수준이 높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천이기가 먼저 와요. 세태기가 먼저 와요. 그럼 사람도 세태할수록 그냥요. 세태할수록 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죠. 세태기가 먼저 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장기니까 쇼 들어가니까 여기는 무슨 영화죠? 상향. 여기는 무슨 영화예요? 하향. 그럼 똑같이 상승하는 건 아니죠. 가벼운 상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성장기랑 똑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럼 1번이 아니라 2번처럼 이렇게 가벼운 상승을 해요.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냥댕이에요? 짝꿍댕이에요? 짝꿍댕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사람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렇게 키가 커집니까? 여기는 키가 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더 이상 안 큽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까? 세태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냥이야. 어떻을까? 이 키가 작아지죠. 이거 허리야. 그죠? 그래서 키가 커진다, 키가 작아진다? 작아져요. 교수님, 그럼 여기 뭐예요? 인생은 몇 세부터예요? 60세부터. 그 뼈에 좋다는 거 막 쳐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장기만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전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493페이지에 성장기 있나요? 성장기는 그냥이요. 집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올라오고 있죠.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투기적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민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젊은 계층이 들어오고요. 신축 부동산이 거래가 되죠. 그래서 상향 여하가 활발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숙기는요. 기업번 집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가치 수준이 최고예요. 올라가는 속에 빠른 게 아니라 여기는 가장 이빨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성숙기가. 그래서 주민의 이동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세태기로 갑니다. 세태기는 그냥입니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합니까? 중고부동산 거래가 되면서 하향여가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계층 등이 이전보다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노화되고 건물이 유수선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넘겨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또 상향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세태계에서 재개발되면 다시 또 성장기로 갈수 있죠. 그래서 상향여가 또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재배열이 없으면 천익이 악화기는 진행이 안 되죠. 천익이 갑니다. 천익이는 하향영어가 시작됐어요. 활발해요. 활발하죠. 재개발이 활발하죠. 니은번 별표. 자, 세태기보다 낮은 수준의 주민의 활발하게 이주 오면서 제가 아까 수요가 자극시켜서 가격은 상승하죠. 근데 계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가벼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악화기는 지역의 개선 노력이 없으면 완전히 우리가 왜 슬럼화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슬럼화 단계로 가서 악화기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개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그 붉은 글씨만 가세요. 3번에 지역 개별 분석. 4번.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구하는데 먼저 어떤 분석을 먼저 행하죠? 지역.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은 가격 수준 중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 판정하죠? 5번. 지역 분석은 무슨 원칙?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 지역 분석은 전체적 거시적인데 개별은 부분적 미시적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저번 주 프린트 딱 하나만 풀면 돼요. 17번 풀어보세요. 17번. 17번. 유사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이에요? 대상동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가요? 안푼 문제 없어. 다 풀었죠? 오늘 프린트, 오늘 거 풉니다. 피시면서 509페이지로 갑니다. 509페이지. 가시면은,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509.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 방식이, 따라해봐요. 3방식. 자, 먼저 거 1번을 보시면은 이따 나올 건데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거래되는지 시장성을 보고요. 제가 이 분필을 사서 여기서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수익성을 갖고 따집니다. 그럼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가격의 3면성이 있고 방식이 있고 그 방법이 이제 가격과 임대료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방식 6방법이 아니라 7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토지도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린트를 이제 또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맞긴 한데 지금 3방식이라는 거는 돼 있고 3면성 방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 가격의 3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가격의 3면성.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을 갖고 가격을 매겨요. 자, 그래서 3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질때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택지를 취득해야겠죠.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지만 취득합니까? 원자재도 사야 됩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공급자 가격입니다. 공급자가 만드는 가격으로 가격을 매겨서 비용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가 방식이라고 하죠. 자, 시장성을 본다는 거는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필이 지금 사례가 거래되고 있는 게 1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나도 대상도 100원이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럼 시장 가서 그냥 했어요? 비교했어요. 비교했죠. 그래서 이건 시장 가격으로 본 거죠. 균형 가격.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보세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 됩니다. 비교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수요자가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임대료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 효용으로 수익을 갖고 따져서 이 수익성은 수입 방식이죠. 무슨 방식이다? 수입 방식. 그래서 몇 방식? 3방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옆에 그 방법이 따보세요. 원가법, 적산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3방식 6방법이었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여긴 6방법이니까. 6방법이라는 거는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가격을 이제 가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임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하고 임료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자, 임대료를 비교해서 구하는 것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평가사한테 이제 맡길 때 여기 이제 어떤 건물을 딱 봐서 임대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 그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서 이 가치를 매겨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는 가액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은 임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7방법인데 토지는 이따가 해드리겠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요. 이건 안 지우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원가니까 그냥 해도 원가가 들어가요. 비교니까요. 비교가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들 눈높이로 하고 있어요. 눈높이가 지금 되고 있어요. 수익이니까 뭐가 들어간다? 수익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눈높이는 얘네들이 가로쳐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글씨가 세 글자, 세 글자로 맞춰줬어요. 얘네들은 다 일곱 글자, 일곱 글자예요. 얘는 다섯 글자, 다섯 글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로쳐서 나왔어요. 나중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은 다 사셨어요? 아직 안 사셨어요? 나올 거예요. 사세요. 원장님이 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4월달에 가니까. 그 기출문제집에서 이게 가로쳐서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수익분석법이 들어가면 됩니까? 왜 안 돼요? 잘한다. 적산법 들어가면. 적산법 들어가면. 맞아요? 몇 글자니까.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높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지 보시면 저 가로쳐서 나온 게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감정평가사 따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어요? 감정평가 따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맞히면 돼. 여섯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 네 문제 맞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걸로 생각하시지, 그걸 막 깊게 내가 평가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요것만 지우세요. 이거 놔주세요. 또.